쿠팡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가격 컨트롤 할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. 여행품 중에 캐리어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CNT 스토리의 어일진 영업부장입니다. 작년 2017년 9월에 입점했습니다. 쿠팡 포함해서 총 8개 오픈마켓에 입점해왔고 있습니다. 전체 매출의 한 30에서 35% 정도 됩니다. 12월 대비 1월이 410% 정도 성장했습니다. 저희가 가격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소비자들한테 좋은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그 기대 효과가 나오는 그런 장점입니다. 정상가에 등록을 해도 노출을 많이 시키려면은 광고비를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신생 업체다 보니까는 그 MD와의 그 소통이 힘들었죠. 수수료가 다른 데보다는 뭐 낮기 때문에 100원, 200원이라도 좀 저렴하게끔 할 수 있는 거고요. 꾸준히 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매출은 올라오더라고요. 다른 오픈마켓에서 이제 단기성 홍사 매출이 이제 주요다 보면은 쿠팡은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을 꾸준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. 쿠팡 위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옵션별로 이미지를 변경을 해준다든지 상품명에 중복되는 뭐 브랜드명이 겹친다든지 사이즈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체크하고요. 부족한 검색 태그 같은 것도 추가하고요. 검색어를 늘리고 나서 100% 이상은 매출이 성장했다라고 저는 자신이 말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뭐 업체 매출이죠.